사람을 장소 처리해야 되는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하면서 약속을 잡을 때, 네가 나한테 올래? 아니면 내가 너한테 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니 라이 워 하이시 워 취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1단계인 게확 느껴지죠. 아주 초급자인 게 느껴집니다. 라이나 취 다음에는 장소가 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장소 처리해 주셔야 되겠지요. 니 라이 워 쩔, 하이시 워 취니 날 이렇게 읽고요. 쩔과 날은 앞에 말에 바짝 붙여 읽고 약하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동사가 在, 来, 去 이런 동사거나 从, 到 이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온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장소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我这儿, 你那儿, 他那儿, 他们这儿 이런 형태로 쓰일 텐데요. 바짝 붙이고 약하게 읽습니다. 주로는 내가 있는 곳이 이곳이기가 쉽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 날이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요.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늘 있는 곳이 저쪽에 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곳이 아니라면 원활이라고 얘기합니다. 2인칭이나 3인칭도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 장소를 얘기한다면 니 쩔, 타 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 쩔, 워 날, 니 쩔, 니 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找吧，别上我这来找，到派出所。아빠를 찾는다고? 上은 라이나 취의 뜻으로 쓰이지요. 나한테 와서 찾지 마라. 파출소에 가야지. 나한테 오다. 라이 워. 그러면 틀린다고 했었지요. 上我这儿 장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找爸，别上我这来找，到派出所。找爸，别上我这来找，到派出所。找爸，别上我这来找，到派出所。找爸，别上我这来找，到派出所。找爸，别上我这来找，到派出所。找爸，别上我这来找，到派出所。找爸，别上我这来找，到派出所。你为了省钱。就来麻烦我，还不怕住我那儿，羊入虎口啊！돈 아끼려고 와서 날 귀찮게 하냐? 게다가 우리 집에 묵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양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호랑이 굴에 자기가 걸어 들어가요. 뭐 이런 얘기였지요. 나한테서 묵다 住我 그러면 틀리지요. 住我那儿 근데 이곳이 아닌 겁니다. 날로 가겠지요. 你为了省钱就来麻烦我，还不怕住我那儿？羊入虎口啊！你为了省钱就来麻烦我，还不怕住我那儿？羊入虎口啊！你为了省钱就来麻烦我，还不怕住我那儿？羊入虎口啊！你为了省钱就来麻烦我，还不怕住我那儿？羊入虎口啊！你为了省钱就来麻烦我，还不怕住我那儿？羊入虎口啊！你为了省钱就来麻烦我，还不怕住我那儿？羊入虎口啊！你为了省钱就来麻烦我，还不怕住我那儿？羊入虎口啊！对呀，그래，我在你这儿喝着咖啡，写着小说。我当一回巴尔扎克。너 있는 데서 커피도 마시고 소설도 쓰고 한번 발자크 흉내를 내볼까? 이런 얘기지요. 对，我在你这儿喝着咖啡，我写着小说，我当一回巴尔扎克。对，我在你这儿喝着咖啡，我写着小说，我当一回巴尔扎克。我在你这儿喝着咖啡，我写着小说，我当一回巴尔扎克。对，我在你这儿喝着咖啡，我写着小说，我当一回巴尔扎克。对，我在你这儿喝着咖啡，我写着小说，我当一回巴尔扎克。对，我在你这儿喝着咖啡，我写着小说，我当一回巴尔扎克。对，我在你这儿喝着咖啡，我写着小说，我当一回巴尔扎克。我的墨镜是不是在你那儿啊？没有。看着我的眼睛再说，네 선글라스가 혹시 당신한테 있나요? 在 들어가니까 在你 그러면 틀립니다. 장소 처리를 해주셔야죠. 在你那儿 없는데요. 내눈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보세요. 哎，对，
我墨镜是不是在你那儿呢？没有。看着我眼睛再说。哎，对，我墨镜是不是在你那儿呢？没有。看着我眼睛再说。哎，对，我墨镜是不是在你那儿呢？没有。看着我眼睛再说。哎，对，我墨镜是不是在你那儿呢？没有。看着我眼睛再说。哎，对，我墨镜是不是在你那儿呢？没有。看着我眼睛再说。哎，对，我墨镜是不是在你那儿呢？没有。看着我眼睛再说。哎，对，我墨镜是不是在你那儿呢？没有。看着我眼睛再说。